힐링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7일 목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의 투자 공부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집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성실 납세자 안내문. 귀하는 2021년 경기도 성실 납세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돈은 매년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게 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여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희망을 가지라고. 제가 그저께 이틀 전에 영상 하나 올린 거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주식 매도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요. 하고 올렸습니다. 성실 납세자 안내문. 이런 안내문 받으려면 웬만한 사람들 1년 월급, 월급 1년치. 그러면 얼마예요? 대강? 그만큼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상 훨씬 이상으로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벌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1년치 월급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주식 매도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결론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뭐 다양한 혜택 뭐 별로 없어요. 뭐 의료기관 뭐 약간 뭐 DC 해주는 거고 또 무슨 자동이체라든지 뭐 그렇자도 그건 뭐 무료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뭐 혜택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 많이 내면은 이런 안내문 오죠. 여러분들 모두 꼭 이런 안내문을 앞으로 꼭 받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투자라는 것을 모르고 또는 그 투자라는 것을 등한시하고 살아온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투자를 안 하고 부자가 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투자는 경제적 자유, 경제적 여유, 부자로 가는 필수적인 길이에요. 학교 공부에서도 필수 과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필수 과목이에요, 인생에. 그런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 길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걸어온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리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길에 함께 동참을 하면 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배움에 대한 열정, 그 의지만 그만 있다면 나이 아무런 관계 없어요. 저 지금 60대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것입니다. 저는 능력이 될 때까지, 눈이 보일 때까지 컴퓨터 화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책을 읽으려면 눈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기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끝이 없는 배움의 생활을 꼭 함께 해나갑시다. 동참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었다는 것은 없어요.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꼭 돈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 공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금융 공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성실 납세자 안내문 이것을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투자 공부. 지난 영상에 제가 SOXX 그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지수 SOXX 국내에는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SOXQ라는 게 며칠 전에 생겼어요. 오늘까지 4거래일째예요. QQQ 있죠? 인베스코 QQQ
유명하죠? 나스닥 추종하는 ETF. 그 인베스코 거기서 나왔어요. 4일 전에. SOXX가 아니라 SOXQ라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또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QQQ 있죠? S&P, SPY 있죠? 그거하고 삼성전자하고 지난 영상에 수익률 비교를 해드렸어요. 3년, 5년, 10년. 그런데 SOXX, 반도체 따라가는 지수 ETF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높은 수익률 SOXX와 팡플러스 있죠?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또 FNGS, 이것은 미국의 대형 테크주 10개의 우리나라의 타이거 탑10처럼 우리나라의 1등부터 10등까지 타이거 탑10 있죠? 거기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1등부터 10등까지 투자하는 것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와 FNGS, 그것이 새로 생긴 것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들은 과연 나스닥과 S&P에 비해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가장 높으니까 이러한 팡플러스와 FNGS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1년을 보면 SOXX가 63% 상승했어요. 1년에 63%면 은행 1%에 비하면 몇 배예요? 63배예요. 어마어마해요. 1년만 나도 우리가 평생 은행에 넣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거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익을. 그런데 FNGS 똑같아요. 63%. 팡플러스 62%. 그럼 1% 차이 나죠? 제가 지금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57%. 많이 따라갔죠? 1년 동안에. 그런데 해가 갈수록 점점 벌어져요. 2년을 봅니다. 3년, 10년은 못 봐요. 왜냐하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2019년도 시작했으니까 이제 2년 조금 더 됐죠? FNGS도 2년 됐어요. 그러니 3년, 4년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과 2년만 봅니다. 2년을 보면 SOXX 1년에 63%가 137%, FNGS 똑같이 137%, 팡플러스는 162%,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FNGS보다 팡플러스가 조금 더 일찍 시작했거든요. 삼성전자는 86%, 팡플러스에 비하면 반이에요, 수익률이. 그렇죠? 그러나 삼성에 대한 장점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러면 팡플러스와 FNGS가 똑같이 팡 주식을 추종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팡플러스, FNGS가 10개 종목이 아주 똑같습니다. 애플, 아마존, 알파벳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 이렇게 하면 7종목이에요. 거기다가 알리바바, 바이두, 트위터. 그렇게 해서 10종목을 FNGS와 팡플러스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4월 9일 상장을 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조금 다르죠? 7개는 똑같아요.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 이 7종목은 타이거 미국 탑10과 팡플러스, FNGS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3개가 뭐가 다른가 하면 알리바바, 바이두, 트위터가 빠지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에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수익률은 아마 앞으로도 보면 4월 9일날 이제 시작한 지 두 달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확인이 안 됩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현재 1155원 이거요. 몇 년 후에 보세요. 야, 2011년 6월에 정말 쌌었네. 나 저때 살걸. 삼성전자 10년 전에 17,000원, 15,000원. 야, 나 삼성전자 10년 전에 그때 살걸. 누구든지 그래요. 지나고 난 다음에 과거를 보면 주식의 가격을 과거의 몇 년 전의 가격을 보면 야, 나 저때 샀어야 되는 건데. 누구든지 후회를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9,730원. 야, 만 원도 안 하네.
이거 바로 얼마 전에 8,700원까지 내려갔던 건데. 그러니 물가 상승과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주가의 수익은 물가 상승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거와 지난 영상도 그렇고 오늘 영상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수익률이 다른 것보다 적어요. 낮아요. 괜찮아요. 대신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배당이 훨씬 높습니다. 적어도 두 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세금. 자, 우리는 노후에 매달 생활비로 생활비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합니다. 5천만 원까지는 국내 주식은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매도를 하면 월 300만 원이면 3,600만 원이에요. 1년에. 월 500만 원이면 1년에 6천만 원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500만 원씩 매달 매도한다고 1년에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원금은 빼야 되니까. 그러면 월 300이 아니라 더 큰 500으로만 계산을 해도 1년에 6천만 원 매도를 하면 그것이 두 배 오른 주식이에요. 그러면 원금 3천만 원 빼고 3천만 원에 대한 이자? 없죠. 왜냐하면 국내 주식은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거든요. 좋아요. 두 배가 아니라 세 배, 얼마든지 세 배 올라가거든요. 그동안 보면 5년, 10년이면 이러한 우량 종목들은 세 배 이상이 올라가요. 그러면 6천만 원쯤에 대한 매도했는데 세 배 오른 주식이에요? 그 원금이 3분의 1, 2천만 원이네. 그러면 수익이 4천만 원 난 거네요? 그러면 5천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하니까 이것 또한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금 안 낸다고 세금 안 내는 무조건 그런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금도 안 내면서 수익률 또한 좋은 것을 찾아야죠. 거기다 배당도 봐야죠. 그러면 어떤 종목입니까? 삼성전자는 비록 반도체나 나스닥에 비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은 떨어져요. 대신 연 배당이 세 달에 한번 나오죠. 또 매도를 하게 되면 연간 5천만 원까지 세금 22% 안 내죠. 그런 거 생각한다면 그러면 정말 삼성전자 오랫동안 노후 자금으로 모아갈 수 있는 국내의 개별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종목만 투자하지 마세요. 생활비로 우리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부터 생활비로 매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을 더 살면서 사용할 노후 자금이에요. 아무리 좋은 삼성전자라도 20년 후, 30년 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겠습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S&P 500, 500개 회사 아닙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나스닥 100, 100개 회사 아닙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삼성전자는 하나의 종목 반도체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0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계속 가져가야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으로 이 생활비를 써야 될 이 주식을 보관한다는 취지예요. 또 우리가 투자 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해야 되잖아요. 계속 저금통 쌓듯이 계속 주식이 불어나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한 종목보다는 세 종목, 다섯 종목으로 분산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즐거운 마음,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 한 종목이 꼭 삼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현대차든 카카오든 뭐 셀트리온이든 또 어떤 종목이든 많잖아요. LG화학이든 한 종목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밸런싱 있죠? 리밸런싱. 처음에는 7종목, 10종목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보면 리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ETF 종목들도 연간 2회에서 4회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ETF 종목들도. 여러분들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처음에는 10종목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1년, 3년 후가 되면 그것이 10종목이 아니라 리밸런싱을 해서 3종목, 5종목, 6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용은.
그래서 적어도 한 종목이 아니라 한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정도 안전하게 패시브 ETF 말씀드렸죠? 지수를 따라가는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거기다 삼성전자 이것만 해도 네 종목 아닙니까? 거기다가 FNGS나 판플러스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10개 그 대형주의 투자는 요것까지 하게 되면 또 다섯주 아닙니까? 다섯 종목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밸런싱을 해가면서 몇 종목 분산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 5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생활비로 매도를 하면서 써야 될 그러한 자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종류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실납세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년에 몇백만 원 세금 내는 것도 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받으려면 1년에 몇천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것을 목표로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합시다. 저와 함께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까 함께 꾸준히 가면은 여러분들 안정적인 노후 생활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입니다.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